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스마일게이트 모바일에서 게임 개발과 디렉팅을 맡고 있는 김용하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흔히 말하는 덕후입니다. 오타쿠라던가 마니아라고 하죠. 주변에 뭐 그런 분들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.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, 뭐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실제 인간과 어떤 만화 캐릭터가 있을 때 저는 물론 뭐 케바케가 있지만 만화 캐릭터 쪽에 조금 더 흥미를 갖게 되더라고요. 좀 이상한가요? 아, 이상하게 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가족 사진을 준비했어요. 저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. 네. 절대 소시오패스나 네. 뭐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고 뭐 여러분들처럼 뭐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게임 개발을 하면서 뭐 가정을 꾸리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. 이번에 제가 강연할 내용이 이제 우리가 모의 캐릭터에 끌리는 이유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. 모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소한 단어잖아요.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? 계시네요. 예. 우리 형제입니다. 예. 이 모의 캐릭터라는 것이 모의라는 것은 아까 보셨던 뭐 그런 만화 캐릭터에서 볼 수 있는 캐릭터의 매력 같은 것들을 표현한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의 혹은 모의 요소라고 하죠. 이런 모의 캐릭터에 끌리는 게 주변에서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학생 시절에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,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게임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도 뭐 그 중에 하나였고요. 그렇게 이제 자라오면서 제가 처음에 그런 모의 캐릭터를 정말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게 어렸을 때 이제 마크로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. 이걸 볼 때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아 재밌네라고 봤지만 저는 굉장히 그냥 빠져들었거든요. 뭐 어느 정도였냐면 뭐 캐릭터들이 뭐 찾아볼 뿐만 아니라 뭐 연구를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그걸 공유를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최근에 태어난 저희 애들 이름도 이때 이 캐릭터 이름으로 지었는데 예. 예. 그 정도로 굉장히 몰입을 해서 보게 되더라고요. 제가 무언가에 그렇게 몰두할 수 있다는 걸 전 그때까지 몰랐어요. 뭐 어떻게 보면 덕후로서의 자아를 깨달은 거죠. 그리고 이제 자라나면서 저는 이제 뭐 대학에 갔을 때는 제가 뭐 이런 업계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좋아하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게임 업계에 들어와서 게임 개발을 하게 됐고요. 굉장히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자아를 이제 덕후라는 자아를 깨달은 게 제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.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고 그걸 이제 집중하면서 이제 업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. 그런데 이 업으로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이제 만화 캐릭터를 좋아한다는 게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. 좀 사람들이 좀 이해 못할 취미가 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모의 캐릭터들, 만화 캐릭터들을 좋아했을까? 뭐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걸까? 혹시 이게 공통적인 어떤 심리적인 본능에 의한 게 아닐까라고 고민을 해오다가 최근에 저는 진화 심리학 쪽에서 어떤 뭐 실마리를 발견을 했는데요. 진화 심리학에서 굉장히 뭐 유명한 실험으로 거위의 알을 가짜 알을 갖다 놓는 실험이 있는데요. 거위가 알을 품고 있을 때 옆에 좀 더 큰 그리고 좀 무늬가 선명하게 찍힌 알을 갖다 놓으면 자기 알을 버리고 그 알을 품는다는 거예요. 이런 것을 초정상 자극이라고 하는데 정상을 이제 초월한 자극이죠. 본능적으로 좀 큰 알 같은 것들이 더 이제 더 나은 자식이 나온다고 간주하고 진짜를 버리고 오히려 가짜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. 이런 것들을 이런 이 초정상 자극이 동물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한테도 있다는 것들이 요즘 연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런 음식에 대한 초정상 자극이 있죠. 이걸 먹으면 특별히 굶주린 것도 아니고 배가 고픈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이걸 먹으면 살이 쪄. 그걸 알면서도 손이 가는 거죠. 예, 달콤하고 기름진 것 너무 좋습니다. 예, 이런 음식에 대한 초정상 자극에 자극을 하는 뭐 정크푸드들이 또 산업화가 돼 있죠. 근데 이런 음식에 대한 초정상 자극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강력한 초정상 자극을 우린 텔레비전에서 매일 이제 보고 있습니다. 현실에선 거의 있을 수 없는 이런 이제 매력적인 남성 뭐 배우라든가 아니면 여성 배우들 이성으로서 이제 이상적인 매력을 제공하는 이런 캐릭터들이 뭐
그러니까 종족 보존에 대한 그런 섹시함에 대한 초정상 자극을 보여주는 그런 예죠. 근데 이런 그 섹시함에 대한 초정상 자극뿐만 아니라 보호 본능이라던가 양육 본능에 대한 초정상 자극도 있어요. 귀엽다라고 느끼는 것이 뭐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이라고 해요. 그래서 그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자식들은 다 귀엽게 생겼죠. 그래서 이제 보호 본능이 일으켜서 더 자신을 이제 보호시키려고 하는 형태로 이제 태어난다고 합니다. 이런 초정 귀여움에 대한 초정상 자극도 어떤 산업화가 되면서 발달을 해왔는데, 예를 들면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막론하 가릴 것 없이 뭐 서양의 미키마우스 굉장히 오래된 캐릭터죠. 혹은 뭐 도라에몽의 뭐 여자 주인공이라던가 이것도 수십 년부터 있던 캐릭터들인데,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징그러울 수 있군 있는 성깔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다가 수십 년 동안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형태를 이제 개선시켜 오다 보니까 귀여운 쪽으로 동글동글해지고 이제 다듬어지게 됐다는 거죠. 뭐 정리해 보자면 이 모의 캐릭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겠지만, 그런 만화 캐릭터를 좋아한다는 게 어떤 뭐 덕후들만의 동떨어진 어떤 취향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공통된 본성에서 조금 다르게 이제 믹스된 표현 방식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모의 캐릭터를 이루고 있는 모의 요소들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이 만화 업계, 뭐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가 되었습니다. 뭐 영화라던가 뭐 활자 매체에서는 이런 캐릭터의 특성 같은 거를 마음대로 그냥 넣기 힘들잖아요. 하지만 만화는 그냥 상상한 대로 그리면 되니까.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시각적인 뭐 복식이라던가 뭐 포즈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. 뭐 귀여움을 좀 더 잘 나타낼 수 있는, 처음에 얘기했던 좀 둥글둥글한 크고 둥근 눈이라던가, 아니면은 좀 미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는 헐렁한 옷이라던가 뭐 일자 체형이라던가, 좀 발랄하게 이제 보일 수 있는 양갈래 머리라던가 뭐 리본이라던가, 뭐 에이프런을 입으면 좀 더 가정적인 성격을 나타낸다거나, 이런 것들이 모의 요소라는 것으로 좀 정립이 되었죠. 근데 이런 모의 요소들이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는데,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더한다고 해서 뭐 개성을 굉장히 풍부하게 가진 그런 캐릭터가 되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. 수백 가지 이 모의 요소들을 이제 넣은 캐릭터의 예를 보면 마법 소녀의 요술봉을 들고 있고 뭐 안대를 하고 안경을 하고 뭐 이런 뭐 나름대로 다 이제 모의 요소가 되는 것들을 다 모았지만 오히려 이제 캐릭터의 개성을 알 수 없게 돼버리는 그런 캐릭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캐릭터의 어떤 일관된 맥락을 정하고 그 맥락에 어울리는 모의 요소를 넣는 식으로 캐릭터를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. 이제 이게 이제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를 배치하는 이제 작법인데요. 그 작법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캐릭터 배치의 왕도라고 하는 이 골든 트라이앵글이 있는데, 연장자형과 친구형과 동생형이 있어요. 순서대로 이제 연장자형의 경우는 좀 이제 그 섹시한 요소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, 뭐 친구형은 이제 골고루 들어가고, 이제 동생형은 좀 적게 들어가는 것인데, 뭐 이 중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좋아해 주겠지,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먼저 이 연장자형을 보면 좀 더 이성으로서 성숙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캐릭터죠. 뭐 좀 동경의 대상이나 의지할 수 있는 캐릭터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. 뭐 능력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이제 전문직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. 대신에 이제 좀 귀여움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보니까 좀 평면적인 캐릭터가 뭐 그냥 섹시하기만 한 캐릭터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. 또 제일 많이 선호되는 타입은 친구형입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이성으로서의 매력도 가지고 있고, 그리고 귀여움의 요소도 가지고 있는 친구형이 제일 많이 인기가 있는 타입인데요. 뭐 명랑하고 유쾌한 뭐 소꿉 친구라던가 동급생이라던가 뭐 이런 좀 골고루 이제 그 귀여움과 이성적인 매력을 가진 밸런스형 캐릭터로 표현이 되죠.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제 모의 요소들을 넣을 여지가 있는 캐릭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생형 캐릭터가 있는데, 동생형 캐릭터는 이제 귀여움이 좀 더 강조된 캐릭터죠. 뭐 말썽을 많이 부리고 좀 어리광도 부리고, 그리고 좀 자기가 미성숙한 거에 대한 이제 고민도 가지고 있고, 그리고 너무 귀여운 쪽으로만 가면 이것도 또 평면적인 캐릭터가 되기 쉽기 때문에 좀 반전 매력, 뭐 자기 좀 어두운 뭐 측면이 있다거나 아니면 똑부러지게 잘하는 것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뭐 이렇게 좀 전형적인 배치의 캐릭터들을 살펴봤는데요. 너무 좀 자기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사실 이 만화에서 발전된 이 캐릭터의 작법이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는 뭐 다른 미디어에서도
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는 뭐 게임의 어떤 종족을 볼 수도 있는데요. 뭐 유명한 게임의 어떤 종족을 보면 이런 연장자형, 뭐 몸집이 좀 터프하고 좀 섹시하게 생긴 연장자형으로 이제 디자인된 종족이 있는가 하면 좀 더 인간스러운, 인간에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종족이 있고, 그리고 인간보다도 오히려 더 귀여운 이런 동생형으로 디자인된 캐릭터들이 종족으로 나오죠. 그런 뭐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만 또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느냐 하면 또 그게 아니에요. 요즘에는 이제 드라마라든가 영화에도 이런 요소들이 만화에서 이제 정립되어 온 이런 모의 요소라든가 캐릭터 배치들이 드라마에서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. 제가 최근에 좀 재밌게 봤던 드라마로 이제 응답하라 1994가 있는데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. 이걸 보면서 저는 아, 이 드라마는 사실 만화를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거네?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여기 나온 캐릭터들은 이 전통적인 만화에서의 이 모의 캐릭터 작법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. 뭐 주인공이 되는 이제 여자 캐릭터, 여자 주인공의 경우는 이제 명랑하고 유쾌한 이제 소꿉친구형 전형적인 이제 친구 캐릭터, 좀 털털하고 친숙한 캐릭터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. 여동생형 캐릭터도 있습니다. 좀 작은 체구에 뭐 좀 더 이제 학생스럽고, 그런 반면에 이제 조금 이제 걸걸하게 이제 사투리를 쓴다거나 뭐 어두운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로 표현이 되고 있죠. 이게 여자 캐릭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남자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라는 캐릭터인데 오빠죠. 연장자형 캐릭터인데 사실은 이제 보통은 이제 평소에 어리버리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전문직이죠. 의사죠. 유능한 의사.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구석이 있는 그런 뭐 성숙한 어른으로 예, 등장하는 연장자형 캐릭터가 있는가 하면 친구형 칠봉이라는 캐릭터가 있죠. 이 친구는 그 만화에도 많이 등장하는 이 스포츠맨 동급생인데 주인공을 또 짝사랑하기까지 해요. 완벽해요. 이 모의 요소가. 예. 그리고 또 동생형도 있죠. 빙그레라는 캐릭터인데 좀 이제 보기에도 좀 연약하게 생겼지만 자기 주장도 좀 약하고 좀 여성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 쓰레기 형님을 동경하고 내성적이고 좀 성장통을 앓는 이런 캐릭터들이 드라마에서도 만화에서 있었던 이런 모의 요소들을 차용해서 실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.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작가한테도 굉장히 이제 동질감을 느꼈는데 이 작가는 엄청난 덕후다. 틀림없다. 네. 이거는 노리지 않고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런 덕후가 만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덕후들을 위한 콘텐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공감하는 걸 보면서 역시 이런 뭐 모의 캐릭터라든가 모의 요소 같은 것들이 그냥 동떨어져 있는 이제 덕후들의 이제 취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감성에 이제 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랑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봤던 이제 만화 캐릭터로 돌아가서 보면 이 캐릭터가 만화로 그려졌다고 해서 좀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캐릭터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에 사람들의 뭐 오랜 시간에 걸친 그 고민들이 담겨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고려하고 보시면 좀 새롭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덕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. 덕후라는 게 만화 덕후로 제가 얘기를 시작했지만 만화 덕후뿐만 아니라 영화라던가 뭐 게임 덕후라든가 뭐 컴퓨터 덕후라든가 여러 가지 덕후들이 있어요. 뭐 제가 존경하는 덕후들 중에는 이제 아름다운 컴퓨터를 만드는데 누구보다도 이제 강한 집착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이제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를 만들어 주신 이 스티브 잡스라는 분도 계시고, 그리고 새로운 영상 효과를 영화에 도입하는데 굉장히 이제 덕후스러운 이제 집착을 보여서 새로운 방식의 이제 영화들을 내보낸 이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그런 분도 계시죠. 굉장히 이제 제가 존경하는 이제 덕후계의 이제 거장분들인데요. 네. 이런 분들은 자기가 그냥 하는 일을 좋아하는 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쓸데없어 보이는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걸로 이제 세상을 바꾸신 분들이죠.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서 덕후를 발견해내고 행복한 덕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